예,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다음 사항 중에 3, 5 추천했습니다.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3과 5는 필수적 내용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동원의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다음 기반설의 배치 규모 추천했습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출처 놓으십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 제한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동그라미 놓으시는데 우리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는 뭐도 추가된다? 높이도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가 참 많다는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 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계획관리지역. 여기 개발진흥지구인 때도 일단 계획관리지역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야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가 비도시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다양한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주된 목적은 기환경입니다. 충분한 기반설과 환경과 경관의 조화로운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가 현재 전기 공급이나 수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현재 거주하는 인구만 하더라도 이 전기 수도 공급량이 부족한데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거나 주거단지가 만들어짐으로써 전기 수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개발 사업 해야 된다? 안 하는 게 더 낫다.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전기수도 외에 교통 관련된 도로시설이나 주차장 등이 한정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 하게 되면 기반설의 부족 현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기반설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지 그걸 파악하고 개발사업 하자. 주변 환경, 쾌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주거환경이나 상업환경 등이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는지 그 환경 고려해서 개발하자. 주변 금강이나 또는 장군면일 때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게 기환경과 관련된 국토계획법의 주된 재정 목적입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는 워낙 행정수도를 만들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가미되다 보니 중부 생활권에 산 밀어버리면서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세종시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상상도 못할 형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설 설치하게 되면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어느 정도 설치할 것인지 기반설에 대한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지구 단위 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 제한을 뭐로 알고 있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다? 높이. 그러면 이 총 다섯 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이 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는 무조건 필수 사항이라는 것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거론하는 게 있다면 모두 임의 사항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의 사항과 관련되어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120페이지 찾으셨죠? 여기 120페이지에 있어서는 우리 6번 찾았습니다. 6번 보시게 되면 건설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배치부터 건축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7번에 환경, 경관 계획, 환경과 경관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기환경이란 말을 우리가 보셨지만 환경, 경관은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저 필수 내용 외에 배, 형, 색, 건 이 네 개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에 주로 출제하게 되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 네 가지를 임의적 내용으로 틀린 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배치라면 우리 세종시 어디에 상가 만들 것인지, 어디에 주택 만들 것인지, 건물 입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 만약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건물 모양이 콘처럼 생기면 따로 홍보하지 않더라도 찾아올 사람 참 많겠죠. 건물 형태까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아파트 외벽 색채는 5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같다 달라진다. 페인트질 새로 하지 색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한 25년, 26년 됐는데 26년 전에 아파트 색채나 지금 색채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외벽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색채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선. 여기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은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배형 색건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임의적 내용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제기를 했습니다. 다만 기준하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123페이지 봐주십니다. 3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규정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는 다음 법률 규정을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3. 주차장법. 찾았습니까? 그 중에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서는 기역, 건축제한, 니은, 건폐율, 디귿, 용적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에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와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다섯 가지였죠. 그래서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구 단위 계획에 수립되면 완화 가능한 규정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묶어서 행위 제한이라 적어 놓으시고 행위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건축법 찾으셨죠? 아직 우리가 건축법 다 못 보셨기 때문에 대지안의 조경 동그라미 놓습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개 공지 확보, 공개 공지 줄쳐 놓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추천 놓습니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추천 놓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사항은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해주시고, 건축법과 관련되어 완화 가능한 것은 조공관계라고 기억하시면서, 조공관계는 권장사항이다, 제한사항이다. 그냥 제한이라 해주십시오. 조공관계는 제한.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공개, 공지란 말 있고,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총 다섯 가지 규정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번 봐주시는데 조공관계 제한이라고만 기억해 놓습니다. 주장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장법은 건너뛰시고,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무엇을 완화할 수 있다? 조공관계 제한이라고만 지금은 기억해 놓습니다. 아직 우리 건축법 다 못 보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할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양가로 입원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양가로 입원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125페이지 찾았습니까? 125페이지 보시니 6번 찾으셨죠? 주차장 설치 기준에 완화. 앞에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얘가 26회 때와 28회 때 두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세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올해 한 번 더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1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한옥마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26회 때는 한옥마을이었고요. 28회 때는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나올 일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차 없는 거리 조성하게 되면 차 없는 동네일 거고, 차 없는 동네에는 주차장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차 없는 동네는 주차장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 100% 완한다고 하는 것은 집을 만들게 되면 세 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세 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해야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자 한다면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은 전혀 필요 없죠. 그래서 100% 완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6 주차장 설치 기준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용적률 완화는 지키시고 한 장 넘기시면, 높이 제한 완화 찾으셨죠? 8번 높이 제한 완화 찾았습니다.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2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를 완화하게 되면, 원래 100m 높이의 건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120m까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이는 12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10번 찾으셨죠? 건폐율 용적률 완화 범위와 관련되어 150% 동그라미, 용적률 2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도시 지역 외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규정 완화로서 1번 찾았습니다.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해당 용도 지역 또는 개발 진흥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50, 200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각종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데, 저 규제 완화 방법은 100% 완화하는 것과 120% 완화, 150,
100% 완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100% 완화할 수 있고 건물 높이와 관련되어서는 120% 완화하며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150,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200%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장 나오면 몇 퍼센트 완화한다? 100. 높이자 나오면 120. 건폐율 나오면 150. 용적률 나오면 200%입니다. 만약 B도시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저 B도시역은 어디이다? 개발진흥지구이건 개발진흥지구 아니건 어디가 지정된다?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게 되는데 이 비도시역인 계획관리지역은 사람 많이 사는 동네입니까? 사람 없는 동네입니까? 사람 없는 동네입니다. 사람 살지 않는 동네라고 하면 주차장에 대해서 에서 법으로 강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높이 제한 강제할 필요 있다 없다? 여기 높이 제한하는 것은 높은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자연 경관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 건축을 제한하는데 건물 많이 들어서게 되는 도시지역이라면 도시 외곽에 병풍 같은 높은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주변 산이나 하천을 제대로 구경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제한은 도시지역에서나 제한하는 것이지 시골지역에서는 병풍같이 많은 높은 건물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우리 오늘도 학원 나가시게 된다면 우리 학원 공원 외곽에 병풍처럼 세워져 있는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동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 자연 경관을 볼 수 없는데 시골 지역에 높은 건물 한 동 있다 하더라도 주변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한은 어디에만 적용된다? 도시 지역에만. 반면 비도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원래 건폐율은 몇 퍼센트이다? 녹관농자는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큼은 40. 그리고 용적률은 얼마이다? 녹관농자의 용적률은 80인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생계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 150% 완화하면 얘는 건폐율 60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100%였는데 얘를 200% 완화하게 된다면 그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60과 200 기억나는 게 제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5, 6, 7 건폐율 6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 3, 5란 말 기억하시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이 100, 2종 전용주거지역이 150,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 200%라고 하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크기는 15층에서 20층까지 가능합니다. 땅값은 두 배만 오르겠습니까? 한 세 배 가까이 오르겠습니까? 아, 용적률 100이었을 때와 용적률 200일 때 달랑 용적률이 두 배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 규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토지 가격은 한 세 배 가까이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이 나중에 내가 업을 하게 되었을 때 중개업하게 되었을 때 내 물건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냥 중개 알선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행이라는 것을 가미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치가 월등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것은 이 가격에 팔아달라는 것이지 지구 단위 계획 적용돼서 용적률 200이었을 때 가격으로 팔아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세종시 여러 곳에 특히 조치원 넘어가는 곳에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큰일 날 때 꼭 저를 불러주시면 나중에 배임 횡령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잘 알아서 더 돈 많이 주실 거죠. 저게 하나 큰 게 좀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업을 하시다 보면
소심하면 컨트롤 못할 수 있지만 좀 대범하게 몇 번 경험하시게 된다고 하면 땅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 거의 없습니다. 전세는 가능하겠지만 매매는 거의 없고 지금 시기에 땅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나 또는 대전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땅을 통해 보상금 받으신 분들은 또 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아파트 단지 앞에 가게 아니 중개업소 차리시긴 차리시지만 그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넓거든요. 땅을 한번 찾아다니시는 것도 좀 괜찮으십니다.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번입니다. 127페이지 찾았습니다. 양갈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부터 3년 동그라놓습니다. 얘만 하고 말 겁니다, 오늘. 너무 붙잡아 놓으면 제가 인간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3년. 요것만 보시고 끝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효력 1년다. 그래서 다음 날 추천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날 빠지면 틀리다는 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가로 속에 주민이 이반 제한하는 것에 안정한다. 주민 이반 제한 추천오시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지부터 5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 법도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착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5년 된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몇 년? 3년 내 계획이 결정돼야 되고 주민이 이반 제한해서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몇 년 내?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보통 공사 착수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칙인 2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몇 착? 5착입니다. 그래서 착수하면 몇 년 내 착수한다? 2년 내 착수합니다. 앞으로 제가 2착이라고 하면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1년 만에 착수해야 되는 것과 3년 만에 공사 착수해야 되는 것, 5년 만에 착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5착과 관련된 예외 하나를 함께 보신 겁니다. 1착, 3착, 5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 나가시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공사 착수는 몇 년 안에 공사 착수한다? 2년 내 공사 착수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일단 맞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예외 몇 개를 천천히 잡아주십니다. 주민 이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5년 5착입니다. 그러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후단부 잠깐 봐주십니다. 이 경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당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찾으셨죠? 환원. 만약 3년 내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계획 결정되지 않다면 이때도 환원 문제 발생하고 계획 결정되고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이때도 환원에 관한 문제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도로 돌아간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3, 4 그냥 지나가십니다. 도시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상황상 그냥 건너뛰십니다. 예, 그리고 저 중요한 걸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 4월 달에 5주 수업이더라고요. 전 3, 4월에 8주 수업인 줄 알고 마음이 급했었는데 전혀 진도 안 느립니다. 이러면 왜냐하면 다른 학원은 3, 4월 달 해가지고 8주밖에 안 나오거든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수업은 5주 나오시더라고요. 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천천히 하십니다. 예, 잠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4주이고 5월 달에 5주 3월 달에 4주이고 4월 달에 5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9주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도 나가는 게 늦지 않으십니다. 5월 달에는 빨간 날 우리 어린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어린이라고 하시면 제가 수업 안 해요. 어린이이신가요? 아하. 일단 문제 보십니다. 그럼 홀타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보시면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도시 관리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서 종합 계획이며 비법정 계획이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의 특징이고 도시 관리 계획의 특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종합 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만.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종합 계획 아닙니다. 종합 계획은 뭐만? 기본 계획만. 그리고 비법정 계획이라 함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법정 계획이고 법에 없는 것을 비법정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존재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법정계획이다, 비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남은 지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답이 바로 보이니까 다른 건 쳐다도 안 보셨죠? 예, 2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고요. 우리가 개시 수도란 말 함께 하셨는데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할 내용 아니었죠. 1번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권자가 대도시장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오늘 잠깐 공부하셨는데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시가 조정구역의 결정권자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에 도시군관리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우리말은 앞이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도 분을 대전 수업부터 해서 한 2006년부터 뵀거든요. 뭐 대전 서산 여기도 와서 수업하는데 항상 끝에 U자로 끝나시다 보니까 U자로 끝나시다 보니까 이게 제일 머리 좋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확정된 답을 절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가 중요하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4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우리 주산관이란 말은 기억나, 아, 죄송합니다. 기지산대란 말은 기억나는데, 기지산대. 기반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산. 산업조성개발진흥지구이지, 주거개발진흥지구란 말은 나는 본 적이 있다, 없다. 아, 오늘 개발진흥지구에서 보시긴 보셨지만, 이반제안에는 기지산대입니다. 그래서, 1. 주민이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하려는 경우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지 주거개발진흥지구 아니거든요. 절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걸 참 좋아하십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기반설 설치와 관련된 주민 위반 제한은 면적 얼마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5분의 4. 작년에 시험 봤으면 당연히 합격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것 같은데 나머지는 3분의 2라는 것 확인하시고 3번 질문과 관련되어 45일 내 통보한다. 45일이란 말은 공법에서 여기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신기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질문이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 제한해서 아파트 만들게 되면 돈 버시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용부터 시킬 수 있다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얘를 부담시켜야 한다.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이 말로 오면 틀립니다. 수의사 부담원칙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얘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도시관리계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시니 결정권자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결정 절차 시에 거치는 것은 협의, 심의. 협의, 심의는 타당성에 관한 확인 문제이죠. 여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입안 시에 필요한 절차이지 결정 시에 필요한 절차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아니라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결정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기초조사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 포함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간혹 재취약성 분석 빠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틀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기출문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일부만 설명하더라도 당연히 맞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기억하실 것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공통적인 생략 사유는 대타 시비, 나도 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타 시비, 나도 해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이 아니라 지형 도면 고시한 날 그리고 다음 날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합니까? 지형 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는 겁니까? 지형 도면 고시한 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시역의 축소, 축소 동그라미 놓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보셨는데 각각 행정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3개 행정계획 중에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 중에 생략 가능한 행정계획은 관리계획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그 비전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입니다. 꿈을 수립하기 위한, 꿈을 꾸기 위한 절차는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군관리계획은 현실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현실을 당면하다 보면 중요한 일도 결정할 수 있지만 경미한 사항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저 경미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만 생략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생략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축소 공사 기간의 단축입니다. 여기 축소란 말과 단축이란 말 보게 된다면 이때는 절차 생략인데 만약 축소와 함께 확장 또는 축소 연장 또는 단축 이 말 나오면 생략 사유 아닙니다. 축소 단축만 나왔을 때는 생략 가능한데 축소 단축이란 말만 나오면 생략 가능한데 확장 축소 연장 단축 이 말 나오면 확장 때문에 연장 때문에 중요한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5번 보시면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축소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에 생략할 수 있다. 축소란 말 나오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겁니다. 저 진짜 시험 볼 때까지 이거 두 개 기억하라면 하실 거죠. 시험 보는 날까지 시키는 대로 안 하시면 서로 마음 상합니다. 예, 저 축소 단축은 꼭 기억하자. 그리고 7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결정 고시한 데부터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한다. 시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특징이지 그 밖의 사항은 관계없이 공사 계속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기득권 보호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관계없이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만큼은 3월 내 신고. 그리고 8번 보십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사물 내 신고할 것은 시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만. 그 밖의 결정사항은 그냥 하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맞는 겁니다. 2번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까지만 대도시장 결정권자 아닙니다. 원칙적인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대도시장이 빠지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타당성검토는 누가 해야 된다? 특광시군이.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가 5년마다 타당성검토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걸 틀린 정답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특광시군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특광시군의 대도시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효력 발생일은 지정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되죠. 9번입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저층주택이라는 말 보게 되면 무엇의 지정 대상이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최소한 주거지역만큼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만큼은 종류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답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조례에 의해서도 일반 음식점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 찾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2종 근린 생활설이거든요. 2종 근린 생활설을 절대 만들지 못하는 곳은 전용 주거지역. 그래서 답을 1번 해놓습니다. 다만 이번에 1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조례상 2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많이 맞추셨습니까? 보통 얘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한 6개에서 7개 맞추십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에 3개가 안 넘어가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